한국 정치 내부의 역사만으로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던 한국 근대사. 특히 이 시기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알아야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1894년 청일전쟁 전후의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 또 그 이후에 한국과 동아시아의 상황까지 알아봅시다. 1894년 3월 28일 한 남자가 저격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옥균. 갑심정변의 주동자로 정변의 실패 이후 상하이에서 홍정우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 체포된 자객 홍정우에 대한 처리와 김옥균의 시신 처리 등에 관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결국 김옥균의 시체는 조선 정부에 넘겨져 등지 처참당합니다. 김옥균과 깊은 교류를 했던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기관들은 김씨 우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김옥균의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청나라가 김옥균 암살 사건에 관여한 사실과 조선 정부가 그의 시체에 가한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면서 한청 양국을 응징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나라 전체가 정신없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동학농민들의 1차 봉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894년 4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러 왔던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도를 반란으로 규정, 역적죄로 동학교도와 일반 백성까지 혹독히 탄압하자 백산 등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일어나 5월 8일 부안을 점령하고 5월 11일 황토현에서 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31일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조선 정부는 6월 초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에 청나라가 호응하여 6월 8일 소규모 청군이 아산에 상륙하고 며칠 후 지원군이 파견되어 조선에 파병한 청군은 약 2,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부터 조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일본 정부는 청나라와 맺은 텐진 조약을 빌미로 조선의 군사를 파병하기로 합니다. 6월 9일 오시마 요시마사 소장의 제5사단 소속 부대로 구성된 일본군 1차 파견대가 히로시마의 항구인 우지나를 출발합니다. 동학혁명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근대화된 조선을 원한 것이지 청국과 일본의 개입을 원한 것이 아니기에 6월 7일 초토사 홍계운에게 패전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정몽준의 패전개혁안이 조선 조정에서 받아들여져 6월 11일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이로써 두 차례의 봉기를 한 1차 동학혁명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6월 12일 제물포에 일본군 1차 파견대가 도착하고 계속해서 병력을 파병시켜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는 8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주 화약으로 1차 동학전쟁이 종결되었기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있을 명분은 사라졌죠. 그럼에도 청군과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니 막상 명분이 없어진 일본은 다른 명분을 내세웁니다. 조선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반란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기로 하죠.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실기 위해 청나라에도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 청국은 이를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세력이 지금의 집권 세력이니 청국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였습니다.
6월 중순에 들어서며 청나라와 일본이 철수하지 않고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었고 조선 정부는 줄기차게 철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세 나라가 줄다리기를 하던 끝에 7월 18일 조선 정부는 주한일본대사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에 일본군 부대가 철수해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통보합니다. 7월 20일 오토리 공사는 일본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조선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2일 조선 정부가 거절하자 일본은 무력을 쓰기로 합니다. 결국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보병 1개 대대와 공병 1개 소대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두 명의 전사자와 다섯 명의 부상자만을 남긴 채 일본군은 간단하게 고정을 제압하죠.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친일파 인사로 내각을 교체합니다. 이로써 중국군은 조선 정부의 더 이상 수호자가 아닌 침략자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실제 전투를 해보니 청나라는 해군 지휘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부패로 기율이 느슨해지고 탄약 부족 사태에 포탄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용 포탄이나 불발탄인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포탄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알려집니다.
청군 3천여 명이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곳을 통해서만 보급이 가능했죠. 일본의 계획은 아산만의 입구를 봉쇄해 바다로부터의 증원을 차단하고 육군이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찰하던 일본 해군이 아산만의 병력을 추가 수송하려는 청 함대를 발견, 서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사상자와 함선의 손해는 전무하였고 약 50명의 청나라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오시마 요시마사의 4,000명의 부대가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3,500명의 청군을 공격합니다. 청군은 풍도해전으로 지원군을 잃어버렸고 결국 일본군의 대패에 약 50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합니다. 8월 1일 두 나라는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였고 가용할 수 있는 육군 병력 중 7분의 1을 잃은 청나라는 군사를 평양으로 집결합니다.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수비군을 꾸려 일본군에 대비합니다. 9월 15일 일본군은 평양성을 습격하고 16일 아침 평양에 입성합니다. 청나라 사망자 2,000여 명, 부상자 4,000여 명, 일본군 500에서 600명의 사상자를 남긴 치열했던 전투는 일본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전투에서 어이없게도 조선 정부 중앙에서 파견된 장유영 군대는 일본군과 연합해 청군과 싸웠고 당시 평양감사가 이끌던 평양의 지방 주둔군인 위수병들은 청군과 연합해 일본군과 싸웠답니다. 계속되는 패배로 청나라는 일단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구전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 서양 열강들이 청일 양국 간 휴전 및 강화를 놓고 개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렇지만 일본은 청나라와 싸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은 청군이 압록강 부근에서 4,000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수송선을 이용해 대련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대련에서 대기 중이던 북양함대가 마중 나오고 황해도 척백곳에 몰래 정박해 있던 일본 함대가 출격해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가 바로 9월 17일 황해해전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청함대의 참담한 패배였는데요. 850명이 전사하고 전함 5척이 침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90명이 전사하고 200명이 부상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입습니다. 이 전투 이후 청해군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며 일본 육군은 한층 수월하게 만조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일전쟁의 승기는 확실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이 청나라군을 몰아내고 조선 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자 전주 화약을 맺은 뒤 평화롭게 개혁을 하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집결합니다. 10월 12일 전봉준이 4,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삼내에서 봉기를 하고 여세를 몰아 일본군을 몰아낸 뒤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연합을 시도합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한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한편 조선을 넘어 만주로 진격하는 일본, 청군은 조선의 국경지대인 의주 맞은편에서 총병력 23,000명의 군사와 함께 약 16km에 걸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압록강에 배다리를 설치해 강을 건넌 일본군, 단 3시간 만에 청군을 완전히 물리쳐 의외로 손쉽게 만주로 진출합니다. 그렇게 단둥까지 무혈 입성한 일본군은 군사를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눕니다. 가스라 다로 중위의 군대는 여순항을 향해 진군하고 오쿠 야스카타 중위의 군대는 선양을 향해 진군합니다. 청군은 여순으로 후퇴해 방어진을 구축, 언덕진 지형과 강력한 포대를 자랑하는 여순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도 했죠. 따라서 여순을 통제한다는 것은 베이징으로 접근하는 해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전투를 한창 하고 있던 시기에 노기 장군이 이끄는 일본 육군 제2군은 이미 10월 24일 피커우에 상륙해 있었습니다. 육군 제2군은 11월 6일 진저호를 별다른 저항 없이 접수했고 11월 7일 대련에 입성했죠. 이제 남은 곳은 여순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여순은 고립된 채로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청나라 병력 13,000명 중 청군 4,500명이 전사했지만 일본 병력 15,000명 중 29명의 전사자와 233명의 부상자만을 남겼습니다. 더 참혹한 일은 여순에 입성한 일본군이 도망친 청나라 병사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자 여순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다수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양으로 진격했던 동학농민군은 계속 쫓기다 12월 5일 공주우금치에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거의 학살 수준으로 우금치에서 대피한 동학혁명군 이후 뿔뿔이 흩어지고 대다수가 학살되거나 체포됩니다. 이로써 조선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베이징을 향해 진군합니다. 1895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된 웨이아이 전투는 청나라의 실질적인 마지막 저항으로 이 전투 이후 북양함대 제독 정여창이 자살하고 북양함대의 남은 함선이 모두 해체되면서 일본군은 북양함대를 모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1895년 3월 26일 타이완 부근의 펑우 제도를 점령하고 3월 29일 타이완의 상륙 점령하기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던 청나라의 요청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일본의 갑작스런 팽창을 우려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토해냅니다.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청나라는 양무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드러나고 변법 자강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전쟁을 발판으로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